올해 좋은 일이 있겠다. 아, 이번에요? 올해 좋은 일이 있겠고, 네. 시험, 본인이 이걸 또 준비도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하려고는 하는데 머리 안 좋으니까. 그래서 불안 많이도 되고, 이제 이거 하면은 이제 저는 해외로 나갈 생각하고. 무조건 나가야지. 본인 사주가 있잖아. 네. 우리 친구가, 겉모습과는 다르게 네. 사주가 정말 칼날처럼 날카롭고 네. 이제 강하다는 표현이지. 네. 강하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사람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뭐 말싸움하다 보면 양보도 해주고 져주고 그런 내 성격 성향이고 보니 네. 정말 이 내면 속에 있는 이거는 정말 누구보다 다 본인 말에도 힘이 있단 말이에요. 네. 힘이. 예를 들어서 저 정말 미운 친구를 보고 저한테 악담을 하면 걔는 그렇게 될 만큼 말에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말 같은 거 조심해야 되고 네. 올해의 시험 운이라든지 취업의 운이라든지 이게 활짝 열려있다. 내년은 혹시? 내년에도 좋고.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상의 가물이 있는 친구치고는 20대에 큰 고력이 없다. 그 말 뜻은 우리 친구가 나름대로 20 초반에도 힘든 게 있었고 뭐가 다 있었겠지만은 네. 그게 너무 빨리 끝났다. 조상의 덕을 너무 많이 본다. 위에서 이렇게 내 부모님들이든 할머니 할아버지든 정말 이렇게 공덕을 많이 빌고 살으셔서 우리 본인한테까지 그 공덕줄이 내려와서 정말 덕을 많이 보고 살아간다. 어머니가 많이 기도하세요. 친구들처럼 다른 입시생들처럼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처럼 똑같이만 준비만 했다면 네. 100% 합격이다. 그리고 사주가 강하고 아까 칼날처럼 강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본인은 해외에 나가도 얼마든지 그 기운을 이겨내고 얼마든지 뻗어나간다. 사회 좋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점집 오지 말고 이 시간에 공부해야지. 시험이라는 거는 물론 실력도 중요하지만 운이 있어야 되거든. 물론 또 운 가지고도 안 돼요. 운으로 봤을 때는 100% 합격인데 본인이 아우 저 선생님 합격한 데서 이제 공부 안 해야지 가면 안 되잖아. 네. 남들만큼만 하면 네. 얼마든지 운은 받쳐줄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면 네. 될 것 같아. 그리고 아직은 나이가 어려서 결혼 생각은 없겠지만은 네. 본인은 결혼은 조금 34살. 아, 저도 늦게 해야 된다고 34살 넘어가야 돼. 네. 정말 내가 급하더라도 34살. 네. 그전에는 결혼하면 절대 안 된다. 건강이라든지 큰 사고수, 해외 나가더라도 내가 몸을 다친다거나 무슨 병이 생겨서 내가 일을 하지 못하고 돌아오거나 그러진 않는다. 걱정 안 해야 된다. 우리 젊은 친구 좋네. 내가 아까 지금 쇼파에 앉았을 때부터 본인 기운을 좀 봤는데 네. 기운이 좋더라고. 감사합니다. 파이팅해요. 그리고 혹시 그냥 한 번 더 누구요? 제가 얼마 전에 아버지를 그래서 그냥 좋은 곳 가셨으면 좋겠다. 아, 좋은 곳 가셨어요? 좋은 곳을 안 가셨으면 우리가 흔히 선생님들이 이렇게 본인을 따라 들어온다 본인 뒤에 따라 들어온다 앞을 쓰고 들어온다 원 많고 한 많다 이렇게 하는데 좋은 데 가셨어. 갑자기 가셔가지고 분명히 좋은 데 가셨으니까 그 생각 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하늘나라에서 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은 이렇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시식하고 시험 잘 치고 또 내가 직장 잘 들어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도 그것도 효도니까 네. 힘내요. 알았죠?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